하나 기도로 준비를 하네. 아, 그랬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자, 오늘 출애굽기 네. 15강 하나님 너무 신나요. 신난다. 네. 신난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15강 하나님 너무 신나요. 나라와 천하가 망하려면 그 음악부터 썩는다는 말입니다. 별말 아니겠네 하시겠지만 옛 고전인 시경 중에 네. 악기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예. 음악이 썩으면은 시가 난잡해지고 시가 난잡해지면은 무용이 거칠고 천박해지며 그렇게 되면은 사회 질서와 예가 허물어지고 사회 이론과 철학과 정치가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민심이 소란해지죠. 그죠? 그리고서는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거짓말이 횡행하기 시작하며 나아가서는 동식물이나 무기물까지도 생명의 질서로부터 이탈하여 기형화되고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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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들이 물을 키우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로. 한 그룹은 그냥 보통 방법으로 또 하나는 좋은 음악, 밝고 따뜻하고 경쾌한 음악, 나머지 하나는 헤비메탈과 같은 시끄럽고 무절제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키웠어요. 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난 무는 보통 방법으로 키운 무보다 1.5배 이상 컸으며 그 모양도 잔뿌리 없이 아주 매끈하고 예뻤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큰 무는 크기도 작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잔뿌리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네. 네. 그러니까 무보다는 우리 사람들이 훨씬 더 복잡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신경이나 오감이 발달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음악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 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음악이 중요하죠. 예. 음악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강 정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이고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네. 예. 진짜로 찬송을 열심히 예. 조화롭게 잘 부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면은 그 음파가 온몸을 갖다가 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꼭 성가대원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진짜로 나아요? 진짜 네. 일리가 많이 건강해져요. 진짜. 진짜로. 예, 예, 예. 예. 그래서 의식 있는 성현들은 사회가 흔들리면 새로운 음악을 지어서 가르쳤어요. 고대 중국의 이상향으로 동경하는 순임금 때는 순임금 음악이 있었고요. 오. 요임금 때는 요임금 음악이 있었습니다. 예. 음악으로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만물의 그 마음을 감화시켜서 세상을 치유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로운 음악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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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음악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요. 네. 아, 진짜. 네. 그렇기 진짜 때문에 공산국가나 뭐 히틀러 예. 가장 먼저 신경 쓴 게 뭐냐 그러면 음악이에요. 네. 행진곡. 예, 행진곡. 그런 거. 예.
음악 시간은 아니지만 노래 한 가락 가르쳐 드리겠어요. 와. 진짜 불러 주실 건가? 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제가 부른 노래예요. 음을 좀 넣어서 네. 네. 음이 지금 안 돼요? 자, 하여간 네. 왜 이것과 음악과 노래와 그 연관이 있는지 이제 앞으로 설명해 갑니다. 네. 이것은 미리암이 지은 노래예요. 네. 그래서는 거기에 보면은 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에 따라서 나오며 그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네. 불렀던 네. 노래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학자들은 이 미리암의 노래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추정을 해요. 아~ 네. 첫 노래다, 첫 노래. 네. 미리암이 그래.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의 누이족이죠. 네. 그리고 최초의 여선지자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네. 있어요. 네.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 이집트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감격했어요. 네. 이 노래를 부르자 모든 여인들이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며 화답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족속이 한데어 올려서 덩실덩실 추는 그 광경. 장관이네요. 장관이네요. 지축이 흔들리죠. 예. 그때는 좀 근사한 말을 썼죠. 땅이 흔들, 지축이 흔들린다. 대단하죠, 그죠? 예. 이 노래는 대략 3,500년의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장, 우리가 읽은 전장의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 모세의 노래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노래.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긴 18절에 걸친 긴 노래를 응축한 에센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그 국민 노래 같은 느낌 나겠는데. 그렇죠.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던 홍해 바다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곡하시는 분들도 잘 알죠. 자기의 가장 극적인 감정. 네.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다가 느끼는 어떤 영감에 이끌려서 이렇게 그림 그리기도 하는데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이렇게 시작되는 모세의 긴 노래. 예. 그것을 미리암이 축약을 한 거예요. 네. 예. 사람들은 저마다 기막힌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죠. 그죠? 네. 예.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생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면 소설책 12권 반은 들어간다. 뭐 그런 말을 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 길고 긴 사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각자의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뭐라고 표현할까? 감사. 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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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은혜. 저는 은혜, 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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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다. 자, 저승에 갈 때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가져가시겠느냐. 예. 목회가 지옥이다라고 그런 목사들이 많이 하죠. 그죠? 네. 고역이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배아파난 자기 자식도 개조를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을 예.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변형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저는 설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고 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개조가 아니에요. 개조 어려워요.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는 그 말이 설득력을 가졌을 때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나가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조시킬 생각이 저는 요만침도 없어요. 요만침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읽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설득력 주세요. 네. 예요. 설득력 주세요. 그래서 윤정 씨 거친 사람도 열심히 잘 듣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거죠. 윤정 씨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저승 갈 때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가게 되었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말이 현재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큰 영향을. 예. 미리암의 노래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이것이 이 노래의 소중한 첫 번째 이유예요. 네. 찬양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많이 쓰고 있지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해요. 예. 영광을 돌리는 것.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예. 그러면 이기주의자냐? 아니요. 예. 다른 신들은 예.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네. 그런데 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말을 많이 듣고 또한 왜곡시켜버려갖고 네. 왜곡시켜버려갖고 진부한 것이 되고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전도 봉사 헌금 뭐 이런 걸로 생각해서 없는 거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최고 딜레마로 빠지게 만든 거예요. 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단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예. 언제나 수심이 가득한 한 권사님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이 좀 풀리셨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네.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죠? 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네. 평생 동안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혼을 내는 분, 내가 바라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매달리는 분, 복을 비는 대상으로만 알았다가 그분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네.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뻐져요. 얼굴이 밝아요. 네.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오죽했으면 노래까지 만들었겠어요. 네. 네.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완전히 다 달라져요. 네. 주변은 여전히 똑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랑과 함께 생기와 의미와 활력과 목표가 저절로 생겨나게 돼요. 저절로. 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사람을 향한 생기와 의미와 목표가 생겨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들.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까? 사랑만이 나를 뛰어넘게 해요. 네, 네. 맞아요. 사랑만이. 네. 진짜로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의 생각,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자연이 부조화와 탐욕과 한계와 더러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요. 그래서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은 사랑은 집착이나 소유가 아니에요. 예.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서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은 원래 완벽한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여요. 나보고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성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자기가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최고의 찬양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에게서 얻을 지위와 권세, 이득 이딴 거 생각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뭐를 원해요? 사랑하는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일 때처럼 기쁜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심에 찼던 권사님 이제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네. 체스터턴 경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아주 풍자와 해악, 그 날카로운 그 비평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불행한 일은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아, 네. 네. 아, 진짜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공감하여 더불어 함께 살라는 얘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예. 세상. 여러분들은 연예인들이에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공감 능력.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인기예요. 그죠? 아, 예. 네.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 인기는 뭘로 얻어요? 공감으로부터 얻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공감으로부터. 예. 그다음 다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사는 것들은. 예. 그러니까 자기 뜻에 따라서 개조시키려는 것을 멈추고 열심히 가장 잘하는 것으로 그 공감하는 영역을 넓혀 나갈 때 뭐든지 다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공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그죠? 네. 상대방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감사. 네. 아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길을 가요. 네, 살 빼겠다고. 혼자 가면 고역이에요, 고역. 아, 맞아요. 힘들죠. 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은 어려울수록 좋아요. 그죠? 예, 우리의 수지가 잘할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네. 캠핑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러는 맞아요. 거죠. 네. 고생하러. 그러니까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똑같은 거죠. 네. 네. 자,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에 담긴 내용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절은 뭐냐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불렀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부른 거예요. 네. 그죠?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절대로.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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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람들은 아무나 말을 타지 못했어요.
말은 존귀함의 상징. 그래서 누구나 다 말을 타기를 원했고 말을 탔을 때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을 타지 못함으로 억울해해요. 그래서 말을 탄 자에게 복종하며 시달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네. 던져버리신 거. 아무나 말 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네. 그냥 평민들도 말이 있어서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노새 낙이나 이런 걸 타요. 네. 네. 그걸 탔다가는 안 돼요. 몽골에서나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너도 나도 탔지만, 예.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반다에 던지셨다는 것은 해방이고 구원이에요. 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는데, 미리암의 노래는 바로 그러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아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 알죠? 네. 알겠죠? 네. 네. 그 남의 노래 따라 해봤자예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도 성도 그러죠? 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길. 거룩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아가지고 아니 뭐 배웠잖아 우리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카도시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인데 제일 먼저 뜻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아. 구별되다. 멀었어요 역시. 저기 졸업장 줄 테니까. 네. 다른 선생님 찾아가 보세요. 아니, 더 배워야 돼요. 그럼요. 네, 더 배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인데, 네. 구별도 제대로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바리새인, 파리사이오스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특권을 그러니까 있었구나. 예수님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거룩을 추구했는데, 네. 하나는 장엄하고, 비장하고, 그 뭐 이런 엄격하고. 예. 네. 근데 카도시의 뜻은 뭐예요? 밝다, 따뜻하다, 네. 새롭게 되다. 네. 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네.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왜곡시킨 바리새인들의 거룩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이 바로잡히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 얼마나 어려운 건지. 맞아요.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한 중세 천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끝냈을 때 르네상스라고 그래요. 아하. 밝아지는 시기. 와, 네. 진짜. 진짜 드세요. 그 얼마나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왜 그 변질된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 미리암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가득 담고 있어요. 네. 이런 노래들을 갖다가 다윗이 불렀다는 것은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예,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 번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얘기해요. 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네. 네. 예. 그런데 뭐냐 그러면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는 거예요. 네. 예. 이게 하나님은 뭐야? 다 주시면서 뭐를 줘야 할지도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그냥 저절로 따라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네. 네.
그 노래는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네. 미리암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불렀으나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노래,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를 때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헨델의 메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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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안 들어봐도 그 음악만 나오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장엄한 영광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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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해봤자예요. 절대 못 열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중세 그 어둠 속에 벼랑 끝에 가서 예, 벼랑 끝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몇몇 천재들에 의해서 날르게 된 것이 온 빛이 비춰진 것이 자기가 새 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가 를 네.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얘기하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곧 큰 거예요. 네. 예수님의 영성은 뭐예요? 예, 종교의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새로운 노래를 통해서 옛것을 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전에 있던 교회 성가대원 중에 부부가 열심히 열심히 기쁘게 찬양하는 분이 계셨어요. 부부예요. 이분은 일찍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를 모시고 살았는데 1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어머님께서 너무너무 상심하셨어요. 예. 너무너무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우시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 이 아들은 학교를 14살 때 그만두고 일거리를 찾아서 헤맸는데 그 일이 뭐였냐 그러면 미싱 보조사였어요. 실밥 듣고 뭐 이런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돈이 얼마였냐고 그 당시 50원이었어요. 와. 네. 그 돈을 들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울고 계신 어머니 손에 그 50원을 쥐어주고서는 엄마 울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돈 벌어올게 라고 말했어요. 14살 때. 그로부터 지금까지 옷 만드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어요. 부인도 그 일을 하다가 만났는데 정말로 좋은 사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꿈이 뭐냐면 성가대원이었어요. 성가대원. 네.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를 제대로 다지지 못해서 악보를 볼 줄 몰라. 네.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네. 찬송가 책을 봐도 이게 도대체 뭐야,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성가대원이 되었어요. 소원이었으니까. 그리고는 그 모든 연습 내용을 녹음을 했어요. 아. 예.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런데 그 녹음 내용을 직장에 가서 일하는 동안 하루 종일 이어폰으로 그 녹음기를 들어요. 일주일 내내. 뭐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저절로. 예.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대원의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죠? 네. 네. 홍해 사건을 필두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미리암의 노래로 출발했다고 하면은 요단강 건너기 직전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할 때에는
모세 노래로 끝을 맺게 되어요. 뭐 마지막으로 부른 모세 노래. 예.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예. 예. 네. 신명기는 적과 훌이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계명을 힘써 지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네. 가득해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또 노래가 나와요.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노래가 맞는 얘기죠, 그죠? 네. 야, 노래가 썩으면 온 천하가 망한다는 말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해야 되겠죠? 예. 네. 정말 잘해야 될 거예요. 모세가 가르친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은 신명기 32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모세의 직업이 뭐? 작사 작곡가예요. 진짜 몰랐죠. 뮤지션이 약간 선배님이야. 작사 작곡가이기도 하면 약간 제작자 같은 느낌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 곧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하였어요.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예, 광야교회. 광야교회에서 시작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요. 마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가르쳐주죠. 제가. 아니 성경이 가르쳐준 거죠. 네. 그러니까 시와 찬미로 네. 서로 화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예. 그렇게 그 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만복을 불러드리고 내가 향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네.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이 땅에 딛고 사는 동안 그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하고 그리고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가르칠 노래도 역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되어야 해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찬양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행히 다 잊어먹었겠지만 요한계시록 네. 네.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대. 대단하죠? 야. 여러분 모세 그가 작사 작곡한 것이 하늘나라에서도 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네. 완전 유행가네. 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었죠. 예. 이렇게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험한 일을 견디고 이겨서 하늘나라 주님 앞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고문고로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의 내용은 놀랍게도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축약한 것이 오늘 읽은 미리암의 노래죠.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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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요. 그 노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노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찬양을 연습하면서 네.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전부 다 입꼬리 한번 올려보세요. 기분이 좋아지죠? 네. 네. 이상하죠? 이상하네.
입꼬리 한만 이렇게 올렸는데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져요. 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아무리 걱정, 근심, 그 다음에 싸워서 화가 나고 그럴 때 하나, 둘, 셋 하면서 입꼬리 싹 올려보세요. 그럼 정말 씻은 듯이 사라져버려요. 와, 효과 좋다. 대단하죠? 네. 네. 다시 한번 올려요, 또. 그죠? 네. 오늘 강의, 아니, 성사학당 여기서 끝내도 돼요.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 네. 대단치 않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인사동에 갈 때마다 언제나 천도교회관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요. 아, 그 건물 큰 거? 큰 거. 예.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기독교가 천도교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차비라도 보태려는 저의 그 갸륵한 마음이 천도교는 한때 전국적으로 400만 명의 교도를 거느린 우리나라 최대의 종교였어요. 네. 일제시대 때. 네. 천도교는 우리나라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하였는데 특히 어린이와 여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방정환 선생님도 천도교도였고 3.1 운동을 주도한 세력도 천도교였어요. 예. 네, 400만이나 돼요. 예. 그 당시 한국 기독교는 신흥 세력으로 교세가 10만, 15만 정도밖에 되지 네. 않았어요. 네. 그런데 천도교는 중앙교당 거기에 가면 건물 하나가 있죠. 벽돌 건물이 있는데 네. 그게 중앙교단이에요. 교당. 중앙교당을 짓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헌금하여서 3.1운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신흥 세력인 기독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독교가 돈이 있어야 아무것도 없죠. 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네. 그게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 것은 천도교의 넓은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네. 천도교는 만세운동을 주도하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위세당당하던 천도교는 지금은 젊은 층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렇죠. 정도로 쇠퇴해요. 예.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천도교도의 장례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그 돌아가신 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천도교를 살리기 위해서 천도교 찬송가를 작곡하는데 전생애와 전 재산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천도교에는 찬송이 없었어요. 찬송이. 찬송이 없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런데 이분은 뭐냐 그러면 천도교인이라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예. 그런 분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는 제가 부목사로 심어했던 그 교회의 신실한 성가대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야, 감사할 대상이 없었네. 예. 천도교회는 찬송이 없었고 예. 찬송이 없다는 것이 쇠퇴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겠지만 아주 아주 중요하네. 대단히 중요한 이유 요인이었다는 네.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좋은 성사학당에서 배운 그거에 따라서 가사도 만들고요. 네. 영감도 받으시고 그래서 좋은 찬송을 불러야 돼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이렇게 성서학당을 진행하면서 예수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은 뭐예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사랑의 대상이고 따라야 할 대상이지. 그런데 그냥 무턱대놓고 영광만 돌리고 말로만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하고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찬양은 하나님의 음악으로 노래로 올리는 영광, 그죠? 찬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입에 담아주신 새 노래, 그리고 열심히 평생 동안 불러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오너라.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주신 노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부르시고 만드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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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진짜 중요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음악 특히나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엄청난 노래 배웠고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이 노래가 구전구전 되어져서 모든 아이들도 부르고 맞아. 모든 세대가 다 불렀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로 만약에 유명해졌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저작권료가 장난 아니거든요. 아, 미리암의 노래 저작권료. 아하, 또 이야기가 저작권으로 가네요.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그 개인 모세와 미리만, 미리암 개인한테 저작권료가 간 게 아니라 이 노래가 함께 불려짐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치. 맞아. 저작 은혜가 다 쌓였지. 그럼, 그럼. 그걸 다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말고 어떻게 그럼 찬양을 하면 좋을까?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네? 예?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미리암에게 맡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다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게 또 하루를 또 정말 노래하듯이 그럼 미리암의 노래로 끝내자. 그럴까 우리? 네, 여기다 곡을 붙여보자. 멜로디 붙여보세요. 우리 또 네. 감사합니다. 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야, 야, 야. 그는 높고 여호와로우시며 저렇게 말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역임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1번 육신의 자녀, 2번 약속의 자녀, 3번 요셉의 자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